좁은 공간 옆돌리기 시도하죠. 아주 예민한 공이에요. 아, 방향. 자, 방향이 한번더 좋아요. 올라옵니다. 득점. 지금 여기서 말이죠. 허정한 스타일은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밖에 날씨가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덜 구름, 공한개 정도는 덜 구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25점대에 먼저 진입하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예, 50점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네. 25점대에 먼저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스치듯 지나가지 않으면 각도가 안 나오는데. 자, 이거 아, 오히려 리버스 이렇게 쳤군요. 엔드가 있습니다. 득점. 정말. 진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직접은 돌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장장단으로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그 각도를 설계를 해놓고 그거를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게 월드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챔피언의 품격인 거죠. 그렇죠. 자, 옆돌리기. 천천히 다가섭니다. 득점.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고요. 네. 약간 이렇게 빗각에서 각도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엇각에서 끌어서 가는 회전 사용하는 거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역회전 되돌아오는 곡이죠. 자, 되돌아오기 내려갑니다. 득점. 정말 딱 쓰리쿠션으로 득점되지 않으면 안 맞아도 괜찮아. 그리고 맞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선택과 자,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 천천히 올라옵니다. 득점 가져갑니다. 허정환. 완벽한 포지션이죠. 네. 바로 엎드립니다. 또한번 뒤돌리기 매치 출발합니다. 지금도 두께 아주 좋았고요. 속도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5 쿠션 타고 올라오면서 6연속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보면은 그냥 손으로 일자구는 여기다 갖다 놓고 수구는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런 느낌으로 공이 득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 안지훈 선수와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일자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직접 쓰리쿠션 끌어서 괜찮아요. 노란 공 선택, 부드럽게 끌어서 특유의 허정환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뒤돌리기 성공시킵니다. 뭔가 타격을 줄 듯한데도 결코 타격을 주는 법이 없죠. 예. 저런 공에서. 야, 당점과 두께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쿠션에다만 갖다 놓으면은 필연적으로 득점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확신이 꽉차 있는 선수예요. 네. 자, 더블 쿠션 시도하겠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봤던 허정환 선수고요. 충분히 시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비켜치기도 가능하겠고요. 여러 길은 있습니다. 허정환 선수의 선택은 과연 지금 왼쪽으로 뒤로 돌려치기는 너무 예민하고요. 가장 일감은 노란 공을 오른쪽으로 비켜치기를 시도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다른 거를 생각하나요? 자, 일단 자동 타임아웃이 적용됐습니다. 빨간 공에 지금 미련을 버리질 않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이 있나요? 이렇게 장장 단. 놓치지 않죠? 야, 이걸 또 이렇게 고민 끝에 풀어내는 허정환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허정환 선수의 저 속도를 보게 되면은 참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저 속도로 물 흐르듯이 조용하게 지금 스트로크를 하는데도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뒤돌리기. 아, 이번에는 끝까지 살아야 돼요. 초반에 옵니다. 득점. 예, 비슷한 유형의 공에서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는 완벽하게 수구의 회전을 전달하는 그러한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 흐름을 만들어 가고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하이런 9점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끌어서 갑니다. 자,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끌어야 되는 지금 초반에 몇 차례 실수가 있었던 공이에요. 자, 이번에도 덜 끌렸을 것 같아요. 짧아지네요. 네. 자, 이런 유형에서 비슷한 실수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옆돌리기 배치를 시도했던 허정환 선수고, 하지만 12이닝 무려 9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허정환과 안지훈 선수가 뜨거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과연 이후에 또 어떤 경기가 쏟아져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